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부동산 시장이 요즘 어떤지 먼저 서울시 정책부터 보겠는데요. 지난 13일 서울시의 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건의 안건들이 상정이 됐나요? 안건은 총 8건이었습니다. 이 네. 중에 원안 가결된 것이 2건, 그리고 수정 가결된 것도 2건이었고요. 네. 이 밖에 자문과 보류가 각각 2건씩 있었습니다. 네. 이번 안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남 이제 코엑스 주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네. 거기 이제 한전부지가 나가고 현대차그룹이 산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변이 이제 크게 변화가 된다는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상정돼서 가결이 됐네요? 예, 뭐 강남 코엑스 부터 그리고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그리고 탄천을 건너서 한강 너머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라고 불렸는데요.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을 해서 전격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을 당초에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이라든지 전시장, 회의장을 넣는 일명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지요. 미래 소종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정 용도로 기능을 확정을 했습니다. 특히 탄천과 종합운동장 일대도 이번에 해당 구역에 전격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확정했고요. 만약 이 해당 사업이 모두 조성될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확충되는 효과들도 있고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 글로벌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천과 종합운동장까지 포함되면서 굉장히 지구가 넓어졌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앞으로 이제 개발이 기대가 됩니다. 예, 금천구는 금천 구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또 가결이 됐습니다. 금천구 얘기는 어떤 건가요? 예, 뭐 금천구 시흥동의 113-112번지 일대를 네.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지라고 하는데요. 구 금천시청하고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앞에 바로 위치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일단 금천구청 바로 앞에 있는 상업시설을 조금 고도화해서 설치하기 위한 방안들인데요.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공개 공지라든지 이런 세부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금천구청역 앞에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면 지역 주민 내에 쾌적한 보행 환경이라든지 또 도심 속에 휴양지를 뭐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게 인프라의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그 건대 주변에 옛날에 뭐 화향리 이 굉장히 번화한 네. 지역이었는데요. 화양 발전소 인근 중곡역 일대 역세권 기능이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양 변전소 네.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주거나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으로 이번에 세부 개발 계획이 수정 가결되게 됐습니다. 위치는 광진구 중곡동의 168-2번지 일대입니다. 능동로하고 중곡역에 인접한 곳인데요. 기존에 위치해 있던 화양 변전소가 지하에 매설된 후에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았던 곳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건립 중인 국립서울병원을 지원하는 개념의 공공 편익 시설도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특화 주거 판매 시설 이런 입지가 필요한 지역인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상향 조정되고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 그리고 도로폭 확대 같은 수혜도 이번에 나타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정 용도 지정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서 지역 주민의 편익 시설도 조성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외에 주거지라고 할수 있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서 23층
규모의 아파트도 조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저층부의 판매시설 등도 함께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지역 소식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강남 3구와 여타 지역의 분양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면서요?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11년부터 5년간 서울 지역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됐던 분양가 수준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강남 3개구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471만 원을 기록했고요. 비강남권 는 1,745만 원에 분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남 3개구가 비강남권에 비해서 3.3제곱미터당 단가가 2배 이상 높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강남 3개구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서 공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비교적 높은 가격이 양극화돼서 강남에 공급됐기 때문인데요. 강남 3개구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3,569만 원을 기록했고요. 강남구도 3,230만 원, 송파구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376만 원에 공급되면서 상당히 서울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 작고 또 이주 수요가 네. 많다 보니까 신규 청약 수요도 많고 강남 3개구의 청약 인기도 높은 편이죠. 거기에 희소성도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이 몰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비강남권에서도 고가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구 같은 지역이죠. 종로나 동작구 같은 경우도 3.3제곱미터 단가가 2천만 원대를 넘어서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강남권에 비해서 전세나 쫓겨서 집을 사는, 집을 네. 마련하는, 분양하는 이런 실수요자가 몰리다 보니 강남보다는 상대적으로 분양가 수준이 낮긴 한데요. 또 4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폐지되면서 예. 강북 지역들도 분양가가 다소 올라갈 소지가 있어 이런 부분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은 물량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좀 그 인기가 있는 네. 그런 그 물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강남 3구와 여타 지역의 차이가 무려 두 배나 난다는 건데요. 실제 그 강남권에 그러면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좀 더 봐주세요. 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이미 2013년에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천만 원을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 아파트의 단지별 분양가를 3.3제곱미터 단가로 환산을 해서 상위 10개 단지를 뽑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강남권에 속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난 2013년에 12월에 분양했었던 서초구 반포동에 한강이 보이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평균 단가가 4,046만 원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또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453만 원으로 두 번째로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구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단지에 타이틀을 달고 나온 단지라면 뭐 3.3제곱미터당 단가가 3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4월부터 민간 부분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경우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비적용되는 단지들이 하반기에 강남권 일반 분양 물량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강남 이 서초의 재개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예. 사실은 영세 이
보통 이제 신혼 생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역이 좀 떨어진 곳은 3-4천만 원, 5천만 원에 전세 사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저밀도 단지 같은 개포지공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뭐 5-6천만 원대도 네. 많고요. 빌라 다세대도 일부 좀 작은 지역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뭐 한 평, 두 평 사기도 어렵다는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격차가 좀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봤을 때는 강남 3구와 여타 지역이 두 배 차이가 났는데 서울 전체 분양 물량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 강남과 강북 차이가 또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네. 네. 뭐 정비 사업지만 네. 놓고 본다면 네. 뭐 재건축과 재개발 또 로케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네. 분양가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신 뭐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이런 것들을 정비사업과 함께 전체 분양 물량의 분양가 통계를 내보면 사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강남 3개구 같은 경우는 1,750만 원대, 그리고 비강남권은 1,682만 원대로 뭐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3.3제곱미터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과 달리 분양가 차이 한 6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왜 과거에 차이가 안 날까요? 너? 뭐 이명박 예. 정부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강남권에 분양됐던 보금자리 주택지의 분양가가 네. 평균 분양가 수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초구 내곡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그리고 우면지구 이런 물량들이 공급되면서 네. 강남권의 평균 분양가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뭐 일도 있었죠. 네. 올해 서울에서 근데 이제 공급하는 대부분의 물량들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85%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강남 3개구와 또 비강남권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 수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중도금 마련 계획 이런 네. 것들을 꼼꼼히 따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또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이 전용률, 보통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은 더 떨어지고 또 오피스텔 신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전용률이 넓고 커야지 임대 수익의 적정성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피스텔은 본래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률은 좀 낮은 주거 상품이라고 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과거와 달리 전용률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 사용 면적은 줄어들지만 분양가 수준은 오히려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실제 서울 지역의 연도별 오피스텔의 전용률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2012년에 한 58% 정도 수준이 되던 것이 앞으로 3년간 입주할 신규 신축 단지들의 전용률은 최저 44%에서 4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최근 3년간의 이제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의 수준은 3.3제곱미터당 1,078만 원 수준에서 1,229만 원으로 3년 연속 분양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오피스텔의 적정 분양 가치, 적정 임대 가치 이런 네. 것들을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분양가와 실 사용 면적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 수준, 임대료 수준을 뭐 꼼꼼히 따져보시지 않고 자칫 투자하실 경우에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분양가 네. 이외로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테면 분양 면적이 30평이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들어가면 실평수는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용률이 5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한 50%, 60% 정도는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44%로 떨어진 거네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저금 여파의 예. 영향이 커서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입도 선매식으로 신규 분양하는 물량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 청약을 네.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제 예절보다도 소형 평수인데도 면적이 넓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실제 사용 면적은 줄어드는 걸까요?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입주 모집 공고를 수요자들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
있도록 이제 정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문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뭐 전용률과 또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따지시기보다는 건설사가 또는 분양대행사가 내세우는 향후 임대 수익률 맞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뭐 이런 것들만 보시고 소액 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안목지수 여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목지수가 적용되지만 그동안 오피스텔은 벽의 중심선인 중심선 지수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벽체의 중간 부분에서 전용률을 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지난해 1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똑같이 안목지수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해 말부터 적용되다 보니 과거에 분양됐던 물량들은 대부분 중심선 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면적과 전용률을 따져서 실사용 면적 그리고 임대료 적정성을 살펴보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목지수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벽체의 이 눈에 보이는 데서 면적을 사용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벽체 중간이 아니고 벽체의 안쪽부터 그렇죠. 전체 면적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이 넓어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뭐 벽 하나 사이인데 그게 차이가 있을까 싶어도 실제 보면 사시는 분들은 그 안목지수를 적용하면 굉장히 공간이 넓어졌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차이가 좀 있었군요. 예. 예, 오늘 서울 이코노미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